네가 얘기하면 이거 내가 너한테 줄게. 이거 이태리 직구야. 빅토 빅토. 아우 나 못해. 개기자님이 좀 해라. 개기자님이 해주면 내가 이거 줄게. 이거 새 거야. 이거 브레가 명품. 대체 고양이 목에 방울을 어떻게 달어? 응? 보통 이유야 말을 하지. 아 그러게. 스킨십 못해서 못 만난다고 어떻게 말을 하냐고. 우아하게 돌려서 한번 말을 해볼까? 해소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서 못 만난다. 브래드 피트랑 안젤리나 졸리도 별별 이유가 다 있어도 이혼장에는 이렇게 적더라. 거기다 감성 좀 넣을까? 당신과 나 사이에는 해소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 못 만나지만 고백해줘서 감사합니다. 와, 너 확실히 DJ니까 감성이 장난 아니다. 네가 말해야겠다. 아, 그건 아니지. 이건 처음부터 개기자님 아이디어였어. 너무 좋았어. 그러니까 개기자님 말해라. 내가 밥을 줄게. 내 밥 먹고 싶어 했잖아. 야, 나눌보다 밥이나. 월세 얘기하러 왔다가 문이 열리길래. 들으셨어요? 이태리 직구부터요. 미안해요, 셰프. 아니요. 제가 죄송합니다. 부담만 드리고. 이해합니다, 두 분. 저기, 월세가 두 번 들어와서요. 두 분 다 보내셨어요. 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 쉬세요 그럼.